첨보를 특징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첨보 같은 경우 얘가 계속 언급드린 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타점만 잘 시점만 잘 맞추면 얘는 특성이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직진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노빠꾸라 그러죠. 앞을 봐도 방향성을 한번 잡으면 며칠간 계속 유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하방 잡았을 때 똑같고 하방 잡았을 때도 반등 없이 며칠간 이렇게 유지하는 성향이 꽤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의 눌림을 잡으면 거의 그게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저항대가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린 거고 저도 이제 종종 매매를 이렇게 했던 종목이죠. 이런 데서 저는 많이 매매했죠 그때. 그래서 계속 언급드린 종목인데 역시나 반등 나오니까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수급주의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 최근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관심종으로도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있는 종목이고 그 몇 개 올렸잖아요. 최근에 최근 가장 관심주라고 해서 영상 올렸는데 거기도 아마 첨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추세 꺾이는데 들고 있지 말고 추세가 이제 뭐 적당히 뭐 만족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뭐 추세가 이렇게 확실히 꺾이는 느낌이 이제 수급이 나가면서 그런 느낌이 나오면 나와야 돼요.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빠집니다. 얘는 후루룩 후루룩 이런 놈이라 방향 한번 잡으면 걸로 가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양봉 나오고 있으면 팔 필요는 없겠죠. 여기다 음봉 나오고 그러면서 밀리는 고민하면 되고 아니면 좀 크게 먹든지 조금 덜 먹든지 하는 기준을 잡을 거면 그냥 5일선 기준으로 봐요. 그냥 예, 5일선 그냥 이 깨질 것 같을 때 판단 생각하고 들고 가도 됩니다. 이거 타고 가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럼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최종 고점보다는 좀 낮게 팔겠지만 그 최종 고점이 어딜지를 모를 경우는 실제로는 더 높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준을 잡으면 5일선 계속 타고 가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위협받거나 하면은 다음날 이제 잘 보고 있다가 뭐 팔든지 아, 그렇게 해도 되고 매도는 기준을 세워서 하면 돼요. 수익 만족하면 이게 뭐 만족할 때면 야금야금 팔아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5일선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징조가 보이죠. 에, 팔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팔면 되고 여기도 뭐 이렇게 가다가 잘 가네? 그럼 들고 있다가 5일선 안 깨면 들고 있다가 뭐 이렇게 팔아도 되고요. 뭐 이런 때 팔아도 되고요. 에, 이런 기준으로 팔아도 돼요. 뭐 기준을 따르기 세울 게 없다 그러면 여기도 뭐 똑같죠. 이렇게 하다가 5일선을 하다가 다음날 뭐 깨지면 결국 여기서 팔면 되는 거니까 뭐 들고 있다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는 날 혹시 있으면 야금야금 가다가 슈팅이 확 나온 날 있어요. 누가 봐도 앞에하고 다르게 그때 고점에 팔면 딱 최고점일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그런 때 노려도 되고 뭐 아니면 적당히 예, 던져도 되고 이미 뭐 푸근하게 행복회로죠. 행복회로 다 좋잖아요. 아무 때나 뭐 팔면 되지. 그러니까 매도를 이미 수익 많이 나는 쪽인데 매도를 딱히 코치해줄 필요는 없겠죠. 잘 지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잘 사신 거예요. 관심 종목 계속 언급하고 설명했을 때 이걸 관심 있게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눌림을 잡아서 눌림도 자리 좋잖아요. 여기서 이 갭을 뜨고 지금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눌림 자리가 되는 거거든. 여기도 사실 뭐 딱히 문제가 없는 자리였죠. 여기도 아침에 음봉이었잖아 잠깐. 그래도 사실 어차피 여기를 돌파를 했고 여기 5일선과 지금 여기 빨간선과 이 황금선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지지해주면 대응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여기 위에 놀아주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자리고 다음날도 수급을 확인하고 오전에 음봉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5선 기준으로 잡든지 하면 또 살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 두 날은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여기에 음봉에서 잡든가 아니면 다음날 여기 음봉에서 잡든가 이렇게 사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자리였죠. 눌림목 자리죠. 눌림목 자리. 지금은 이제 눌림목은 아니고 이제는 좀 놓쳤죠. 여기까지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 가면 이제 매도 압박이 좀 있을 테니까 할 거고 여튼 지금도 수급이 나음 까지고 들어오니까 수급 기준으로 뭐 얘들이 기간을 잘 보고 있다가 지금 연기금 뭐 투신 들어오잖아요. 얘들이 팔려고 파는 날 있잖아요. 팔기 시작하는 날 그때 팔아도 돼요. 수급 기준으로 파도 되고 수급 기준으로 매도해도 됩니다. 여튼 제가 좋아하는 노빠꾸 첨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